팬들아, 이 할머니 배 좀 봐라. 나 운동한다. 나 진짜다. 나 이 배 너무 싫어. 감자 좀 만들고 국수 만들고 결국은 내가 다 먹고 뭐가 문제냐고, 허리가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은 살을 빼서요. 살이 문제라고. 나 쪽팔려가 죽는 줄 알았어. 난 옷 사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끊어갔더라고. 근데 옷 사줬잖아. 이거 쩔쩔이야. 나는 그거 말고 그냥 우아한 옷 사더라 했거든. 그때 이거 사가서 운동을 해야. 집도 좁은데 어떻게 운동을 하는데? 1평 PT라고 1평만 있으면 운동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면은. 내가 근데 어저께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어제는 옷이 없어갖고 안 되겠더라고요. 물통을 챙겨. 만만치 않다요? 이거 갖다 놓느냐? 이것도 불평이요. 뱃살만 들어가다 뭐든지 한번 해볼게요. 차라리 이거 참치 뱃살이면 낫겠어요. 참치 뱃살은 비싸게 나왔지. 이거 한 장 왔어요. 우리 갈치 먹어서 어떻게 하는 거 먹었네? 그런 것은 나만 보는 일기장이 아니에요? 첫날은 서초동에 썼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다 알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생각을 했어. 아 몇 개 빼먹고 선생님한테 보고를 해왔다. 안녕하세요, 베니 코치입니다. 워밍업을 시작할 건데요, 준비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천천히 앉았다가 니끼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좀 덜 앉으셔도 괜찮아요. 나 내가 아파. 이번엔 옆으로 둘셋넷 위로 양팔 포장으로 가자. 앞뒤로 말색 옆으로 내립니다. 앉아도 괜찮아요. 지방을 불태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동작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야. 50초 동안 뱃살 키우는 건데 이거? 응.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되시면 무릎만 끌어올리셔도 좋아요. 속도가 안 힘들어. 살만 빠진다고 막. 정확한 자세로 9 파이팅 5 후. 버티는 다리와 복부에 힘을 주면서 20개 시작해 주세요. 그래. 사선으로 모아주면서 옆부를 제압할게요. 누구야, 향수기네. 나수아, 뱃살 빼고 있다지 마. 너무 살이 쪄갖고. 뭔 뱃살 빼? 아, 나 살 쪄갖고 사람 죽고서 어떤 못 입고 꼬. 지금 어딘데? 우리 집에서 살 빼고 있어.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예, 잘하고 있을게요. 네. 나 본갑이야? 뱃살 태고 있어요. 나 보냐? 19, 20. 끝났어. 이게 등의 지방을 불태우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10초 남았어요. 네. 최대한 크게 해볼게요. 5, 4, 3, 2, 1. 그만.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심호흡. 된다. 천천히 일어나서 반대쪽 할. 근데 우리 셋째님한테 전화했어. 자, 이번에는 왼쪽 다리가 위로 올라가도록. 모두 사람들 문 다리가 위로 박자. 응? 어중 과실에 햇빛 한번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야? 어머, 감동이다. 잘하고 있다고 칭찬받았어. 우리 얼마나 운동이야? 엄마 대대 좀 바꿔봐요. 몇 년 만이야, 몇십 년 만에 우리 운동이야? 집에서 운동은 이거 최고 좋겠네요. 싣고 바로 잡았어요. 고마웠어요. 꼭 선생님 가르치는 대로 꼭 해볼게요. 갈치전을 먹고 싶다. 선생님하고 약속 온 게 있어서 물 마셔야 되겠어요. 물 마실게요. 선생님 약속 지킬게요. 근데 화면과 말투가 이렇게 뭔가 우아해졌어. 운동을 하니까 사진이라도 사람이 마음이 여우려져요.
선생님, 약속했으니까 물 잘 몸은 풀렸는데 혀가 꼬아져갖고 말이 잘 안 나와요. 내가 서울 말을 못 알을 걸랑요. 전라도 말이야. 꿀떡 마실게요. 야, 운동을 한 게 이 맛이었구먼. 아, 진짜 신기하다. 땀 쭉 빼고 나니까 물도 맛나네. 한 잔 더 먹을 거야? 아, 그만 먹어. 아, 못 마셔. 물 먹으라고 하려면 계속 와. 이 선생님은 퇴근도 안 오신가 봐.